Vixe, quantos ratos aí? Tá, 먼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규현이가 골라주세요. When? I talk to you, please. Mention to me. 오케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When I talk to you, please pay attention to me.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뭐 찍었어도 뭐 대충 정확한 뜻을 몰라도 무슨 얘기인 것 같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찍었을 텐데.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톡투유가 뭔데? 톡투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톡투유가 뭔데? 그럼 when I talk to you가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할 때, please pay attention to me가 그럼 뭔 뜻이겠어요? 응? 무슨 뜻일 것 같냐고,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추측한 뜻을 얘기하라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김다솔.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to Korea. 오케이. Foreign language to Korea. 그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한국인들에게 외국말이죠. 오케이. 그렇죠. Foreign language 하면 외국어니까.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English는 foreign language다. 누구에게? To Koreans에게. 계속해서 초이. employees. Our first task is to train the new employees.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추측한 뜻을 말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pay attention to 뭡니까? 그렇죠. 뭐뭐에게 관심을 집중하다 라는 뜻이죠. pay attention to 누구누구에게 집중하다. When I talk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할 때, please pay attention to me. 내가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Pay attention to는 수업할 때 같은 말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이 뭐였더라? 네. Focus on이었죠. When I talk to you, please focus on me. Please pay attention to me. 그 다음에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to Koreans. 오케이.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태스크는 임무, 해야 할 일. Truth는 진실. 진실. Choice는 선택. 선택.
그럼 선택하다는 뭐예요? Choose. 그렇죠. Choose죠. Choose 또는 뭐 decide 이런 것들이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얘들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와 관련된 명사는 choice죠. 그 다음에 truth의 형용사형은 뭐였더라? True. True. 그 다음에 부사형, 부사는 뭐였더라? Truly. Truly. 이런 것들 다 배웠던 단어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보기. Native는? 모국어의. 원어민의. 만약에 여기에 네이티브를 넣고 싶어, 네이티브로 답을 받고 싶어, 그러면 English is a native language to English. The English 하든지 Americans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 영국인들 하면 모국어가 되는 거죠. 네. Okay, first는 알 거고 different는 다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트레인은 무슨 뜻이에요? 훈련시키다, 훈련하다. 엠플로이는? 그렇죠, 직원이죠. 직원. 너희 직원. 좋아. 아, 잠깐만. 뭐야? 지갑을 못 본 지가 한참 됐다야. 지갑 내 집에 있지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 고용하다가 있죠. 고용하다. 고용하다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엠플로이겠죠. 고용하다, 사람을 채용하다. 그럼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나 사장이란 단어도 있겠죠? 고용주, 사장은 뭘까요? Employer. 오. 오? Employer. 그렇죠. 맞던 틀리던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하다도 있죠. 그쵸? 인터뷰하다. 오우, 잘하네. 인터뷰죠. 면접하다. 면접관이 그러면 오, 그쵸? 인터뷰하다, 이게 면접하다 이런 뜻이죠. 면접하다, 인터뷰하다가 인터뷰인데.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쵸? 그러면 면접관이라고 할까요? 면접관.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어죠. 그럼 인터뷰 받는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인터뷰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떤 동사들은 그 동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동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엠플로이나 인터뷰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고용하다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employee, employer, employee이고요. interview, interviewer, interviewee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뭐, 아, 트레인이 있네. 그러면 트레인이 훈련시키다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은 트레이너죠. 네. 그럼 트레인 받는 사람은 트레이니겠죠. 알겠습니까? 네. 훈련 받는 사람은 N 뒤에 EE를 넣어서 트레이니 하면 훈련생 트레이니, 교관 트레이너.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지? 우리들의 첫 번째 임무는 새로운 직원을 훈련하 거치 것이다 됐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비동사 만나서. 이건 뭐로 사용된 투부정사라고 그러면 그렇죠. 뭐로 사용됐다 그랬죠. 우리들의 첫 번째 임무는 our first task는 train the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 grade는 학년, 학년, 성적, 성적, 등급. manner는 예의. 야, 방법. 방법이죠. 예의는 manners. date는 날짜. 태스크는 임무죠. 뭐 데이트하면 맨날 데이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란 뜻이죠. 오늘 며칠이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럽니까? What date today? What date is it? 이죠. 비인칭 주어 써서. 아 참 가 아니 뭐 아니 비인칭 주어 써서.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며칠이야? 그럼 오늘은 12월 9일이니까 it's December 9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월의 9번째 날이다. 오케이. 영영풀이 잘못된 거 답이나 뭐가 잘못됐지? 4번. 4번이 잘못됐습니까? 오케이. Heaven, the place where people get punished when they di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이거를 잘못되지 않게 하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틀린 영영풀이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 Heaven, the place where people get punished when they die.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영풀이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생각하고 있죠?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 어느 부분을 뜯어 고치면 될까? 진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규현의 생각은 뭐 어떻게 고치면 이게 틀리지 않은 게 될까? Heaven is the place where people get punished when they die. 동의는? 프리시드를 못 바꾸겠으면 딴 걸 바꾸면 되지. 어? 아, 잠깐만. 뭐 생각하고 있어? 저요? 어. 헤븐을. 그렇죠. 헤븐을 헬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헤븐을 헬로 바꾸면 the place where people get punished when they die가 될 거죠. 맞습니까? 헬이 뭐길래? 지옥이요. 지옥이죠. Get punished. 뭐 하다? 벌을 받다. 맞습니까? 지옥은 the place는 place인데 where people get punished when they die. 죽었을 때, 그들이 죽었을 때 뭐 받는 곳이다? 벌 받는 곳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heaven이 그대로 답이 되려 하려면 얘 대신에 get rewarded 이러면 되겠죠. 뭘 것 같아? Get rewarded. 상. 그렇죠. 보상을 받다. Get rewarded. 보상을 받다. 보상을 하답니다. Reward의 뜻이. Heaven은 the place where people get rewarded when they die. 죽었을 때 보상 받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맞는지 보겠습니다. Fisherman 뜻이 뭐고? 낚시꾼. 낚시꾼이고 Summer는 Summer인데 뭐하는 Summer이에요? Who catches fish?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Summer이죠. As a sport. 뭐로써? Or as a job. 또는 뭐로써? 그렇죠. 어떤 여가활동이나 스포츠나 또는 job. 직업적으로 catches fish하는 Summer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Fisherman. of로 하죠. 샵키퍼는 뭐예요? 가게 주인. 가게 주인인데 또 사람이니까 또 someone who 이러네요. someone someone인데 뭐한 someone who owns. own 뭐하다? 소유하다. or in charge of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이라고 영영풀이 수업할 때 했었죠 이거. 예.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죠. 그렇죠. in charge of. 됐습니까? 여기 다 했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책임지고 있는. 무엇을? A small shop인가요? 작은 가게. 그 다음에 truth는 뭐예요? 진실은 the real fact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한 진짜 사실을 진실이라 하죠. real fact를 보고.
일단 우리말 풀이가 잘못된 것은 in the suburbs가 뭔 뜻이에요? 교회. 그렇죠. 시골에서 교회에서 이 뜻이죠. 네. 그래서 벌써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심에서는 수업할 때 기억나나? City요. City. 어. 인 더 시티 해도 되고 뭐 인 더 타운 해도 될 텐데 이제 유유로 시작하는 말 얘기해 주는데요. 그렇죠. 어번이었죠. 어번. In the urban. 그러면 도심에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he is no longer baby. You are no longer baby.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그러겠죠? You are no longer baby. Okay. Have no manners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고요. 예의가 없는 거죠. Have no etiquette. Feel the same way. 똑같은 식으로 느끼는 건 공감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규현 1번 바르게 고쳐서 읽고 Are you? 가셨던데요? 네? 6번 6번 아저씨 To join the cooking club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 7번 I know every student in this class. 오케이 student가 아니고 student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둘 중에 다 맞았습니까? 틀린 게 있나요? 아니면 다 틀렸나요? 하나가 틀렸습니까? 오케이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6번이 틀렸다? 그러면 동의 생각은 조이닝을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규현 왜 투 조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you interested in to join the cooking club? 왜 투 조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뭐 모든 문법이라는 게 우리 문법이라는 게 말의 규칙을 배운 거고 그쵸? 네. 맞습니까? 네.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쓰는 게 말이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요리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에 관심 있니? 그렇죠. 너는 저 쿠킹 클럽에 가입하는데 관심 있냐라고 관심사 묻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너는 이제 그 다음에 끊어 얘기하면 되겠죠. 너는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 클럽 가입하는 것 하고 싶으면 이제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요리 클럽에 가입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고 가입하다란 말을 가입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럼 둘 다 답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왜요? 그거 전치사는 격차지만. 그렇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 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이거 뭐 할 때 했던 거야? 동명사 파트 할 때 했던 거죠.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the cooking club? 너는 요리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joining the cooking club의 뜻은 뭐예요? 요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고 안만 들어봤죠? 예.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it? 너 그것에 관심 있니? 그 말이죠. 그치 규현아. 네. 우리가 안 배운 거 문법 문제로 나온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Every나 또는 누구는? Each. Every나 each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이랑. Every book하고 every money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딱밥 맞으면 되겠죠, 셀프로? 안 그렇죠? every book밖에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를 해야 된다고요. One of book이야, one of the books야, one of money야. One of book. 그렇죠. One of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 뭐 둘 중 하나라며 one of는. Some books야, some book이야, some money야. Some
some books 하고 some money죠. some 이나 any 뒤에는 some 하고 any 똑같은 문법이죠.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s. 그 뭐 a lot of books야, a lot of book이야, a lot of money야.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네. 이게 수의 표현에 관련된 문법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입니다. 네. 그 중에 every book 밖에 안 되니까 every student죠. I know every student in this. 나는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알고 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은 모든 학생들을 다 알면 every student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더라? All students 해도 된다 했죠. I know all students in this class 해도 똑같은 뜻이라 했죠. 네.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이란 말이죠. I know all students in this class. I know every student in this class. 뜻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every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로 사용될 때는 조심해라.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 is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동희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해야 될 것 같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생일 때 사주신 손목시계다 하고 싶으면 초이야 뭐라 그러면 돼? This is잘 안 들려. My father 다음 뭐라고? My boat. So watch. It's for my birthday. Oka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답이 너는 우리가 서점에서 만났던 여자 기억하니?라고 하고 싶으면. Do you remember the woman we met at the bookstore? Do you remember the woman 그 다음에 we met at the bookstore? 오케이,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걸린다. 이거 왜 낸 거야? 이거 A에게서 B만큼의 시간. 그쵸, A에게서 이거죠. It takes a b 의 구조죠. takes a b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쓰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였어. it takes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면 it takes b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그러면 그것이 가져간다. 누구한테서 뭐를 가져가 버린대요. 10분이 그걸 나에게서 10분 가져가는 그것이 뭔데? 그렇죠. 학교까지 가러 가는 것 이랬고 여기서 이제 젊어서 뭐였냐 take가 뭐 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구조에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시간이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걸린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그런 다음에 뭐도 했느냐? 이 it이 뭐한 놈인지도 했어요. 이 it 뭐한 놈이다? 가주어고 진짜 주어 어딨다? To walk to school.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가주어 진주어. 여러분들 to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는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걸린다 이런 거 같으면 it takes me about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bout의 뜻이 여기에서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대략이란 뜻도 있고 그때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around around라고 했죠. it takes around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다 드린 적이 있는 히스토리가 다 있죠. 역사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생일날 사주신 손목시계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를
칼질해 보면 이것은 이것은 손목시계다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것은 손목시계는 손목시계인데 누가 뭐 했던 손목시계래? 우리 아버지가 생일에 사주신.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래죠. 네. 그렇죠. 뭐 때문에 사주신? 생일 때문에. 내 생일을 위해서 이 말이고 이것은 손목시계다. 누가 뭐 했던 우리 아버지가 사줬던 왜 때문에 나의 생일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이제 2학기 올라가자마자 배워야 할 거. 그 10번도 바로 볼까요? 오케이. 뭐 이거 9번 10번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9번 10번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내가 끊어야 할 때 뭐가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 그렇죠? 이게 왜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말에 없는 구조죠. 네. 무슨 씨가 길어져서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구조죠. 네. 그러면 이것도 보면 너는 우리가 서점에서 만났던 여자를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r. 너 그녀를 기억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Do you remember her? 뭐 her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손목시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손목시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이게 그 손목시계입니다. This is the watch. Watch는 watch인데 누가 뭐 했던 watch래요? That my father bought. That my father가 뭐 했던? Bought 했던. 왜 때문에? For my birthday. This is the watch that my father bought for my birthday. 이것이 그 시계야. 누가 뭐 했던 시계? That my father bought for my birthday. 그래서 이 that에 대해서 이제 that 번호 매기면서 내가 얘기했었죠. that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는 뭐 1-1하고 1-2 뭐 같이 막 한꺼번에 하지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배운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네 번째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따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예. 아시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여자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하니? The woman. 누구를? The woman. The woman. 좀 이따 왜 the woman이 아닌지 얘기하세요. Do you remember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누가 뭐 했던? We가 bet했던. 어디서? At the bookstore에서. 왜 at B가 아니고 왜 at던지 얘기했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물음표 해야 되겠죠.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맞아요. 진짜 완벽하게 말했죠. Do you remember the woman we met at the bookstore? 자, 9번, 10번 공통점 전부 다 우리가 2학기 때 올라가자마자 배우게 될 좀 이름이 이상한 뭐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관계사인데 그 중에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네. 좀 뭐? 네. 네. 또는 여기 있는 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대 또는? 후. 자, 그 위에 있고 this is the watch 할 때 the watch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럼 that 또는 which? watch는 아닙니다. that 또는 which? 오케이, 이거 뭐 어려운 말로 선행사 뭐 the watch랑 the woman을 보고 선행사 어떤 시에 길어서 뒤로 간 어떤 시에 꾸밈을 받는 것을 보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앞설자에 가행자 써서 앞에 있는 말 앞에 가는 말. 오케이. 일단 아까 얘기를 하기로 했었던 that부터 먼저 얘기하면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I like that이죠. 저거 I like that book이죠. 저. 됐습니까? 이걸 보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운 건 I know that he is a doctor. 뭐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그니까 뭐 he said that I am ugly 뭐 이런 거 있겠죠? He said that I am 그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못생겼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it's not that cold가 있다 했죠?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이 있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Very It's not very cold,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정식 명칭은 앞에 학교에서 관계사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관계사라고 하지 않고 관계 대명사라고 한 이유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게 그 시계입니다. This is the watch. 누가 뭐 했더? Then my father bought it for my birthday. 예,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the woman? 오케이, 빨리 대충 쓰고 고칠게요. 네. 아, 대충 쓰고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똑바로 써야 되겠다. 이거 없어. 아래 두 개고 생 난리가 났네. 야.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네, This is the watch. This is the watch plus 왕이 누가 뭐 했대요? My father. My father가 뭐 했어요? 무엇을? My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나의 생일을 위해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과? 플러스와 일. 그래서 관계를 매 두 문장을 합쳐주는, 원래는 뭐였던 녀석이다? 이시였다. 대명사였던 그렇죠. 이시였던 녀석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너는 그 여자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the girl? 그쵸. Girl, the woman. 더하기. 위가 뭐 했대요? 위가 met 했대요. 위가 met 했대죠. 누구를? her를. 아, 네. 어디서? At the bookstore.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 물음표 안 했다고 시비가 오네요. 역시. 역시 나보다 깐깐하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랑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시 되는 거야, 대. 네.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합쳐서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 되고요. 워먼을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살포시 있어. Do you remember the woman that we met at the bookstore? 됐습니까? 그러나서 얘는 목적, 원래 무슨 어였다? 원래 목적어였죠. 네. 우리가 만났다 뒤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 보트 뒤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관계되면서 규칙이 좀 많아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곧 뭐 이제 뭐 방학 시작되면 2학년 문법을 시작하게 될 텐데. 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되죠. 됐습니까? 중간고사 범위 짧잖아. 네? 중간고사 범위 짧잖아. 범위가 짧아도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어. 저 1학기 때 현재 완료랑 관계사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중간고사 have 플러스, 예. have 플러스 pp하고 관계사가 한꺼번에. 나도 깜짝 놀랐어. 그건 어마어마 아니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한꺼번에 해.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빡세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 이제 뭐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하죠. 이제 니네들보다 위에 선배들은, 2년 선배들은, 두 살 많았던 사람들은 1년에 배워야 될 게 12과였는데 니들은 10과죠. 아 8과죠. 8과. 12과를 8과로 했으니까 한 과의 양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래도 한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이렇고요. 2학년 때도 바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 그럼 문법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이 빨리 2학년을 하고 싶어서 저희 무조건 나가셨어요. 2학년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돼서요. 아, 선생님 이거 14가 끝나면 끝 아니에요? 예. 오케이. 됐어요. 14가 끝나면 이제 또 14가. 이제 뭐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이렇게 남았고요. 뭐 나머지 파트는 굳이 뭐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뭐 대명사하고 뭐 대명사하고 뭐 남았 안 했지? 몰라. 잠깐만요. 뭐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대명사하고요. 형용사가 부사요. 형용사가 부사 안 했어? 아, 했네요. 죽을래? 형용사가 부사하고 나서 비교급 했는데. 그러네. 명사와 간사. 명사와 간사 안 했어? 명사와 간사 좀 해야 되겠다. 잘 고시하지 뭐. 왜? 간사만 하면 안 돼서. 명사. 명사. 어떻게 하나? 명사도 안 했어. 진짜 아 왔는데? 재기대명사 뭐지? 이렇게 말고. 뭐 살포시 다 하죠. 아. 내가 명사가 안 했구나. 오케이. 일반 동사는 안 할 거야. 어, 힘내요? 아, 있어요, 선생님. 일반 동사, 씨. 죽는다, 너. 됐어요. 자, 접속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거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게 몇식 오는 거예요? 네? 저게 지금. 어. 저게 지금 완료 지금 되는 거고. 접속사. 자, 접속사는 포커스 75부터 79까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별로 안 되네요. And, but, or, 그 다음에 that, when, before, after, if, because에 대해서 하겠대요. 아, 제일 짜증 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접속사가 뭔데? 단어와 구와 절과 거리 연결. 아, 연결. 오케이. 연결.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것은 우리가 배울 거에서 and나 but이나 o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등위 접속사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냥 들어두세요.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가 뭐 a, b, c, and, d 이렇게. 그러면 a가 형용사였어. 그러면 얘도 형용사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명사였어. 그럼 얘도 명사. 얘가 doing이었어. 그럼 얘도 doing. to do였어. 그러면 to do 하든지 아니면 to do였으면 to do. 이거 보고 등위 접속사랍니다. 됐습니까? 부사였어. 부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가 뭔데? 구와 그거 주와 동사가 없는 덩어리요.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없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미의 덩어리 합니다. 주어 동사가 없어. 뭐 예를 in the room 이런 거, to go there 이런 거, to 부정사 구, 전치사 구, 동명사 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절은 뭐가 있어? 동사, 주동이야. 그러니까 얘들 다 뭐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고 얘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 됐습니까?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 Because I ugly. I kn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is pretty and tall. Pretty 뜻이 뭐예요? 예쁜. 무슨 신데? 형용사. tall 뜻이 뭐예요? 예쁜. 무슨 신데? 형용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형용사 오니까 형용사 오고 있죠. 네. 됐습니까? 뭐 she is pretty and a student 이러면 안 뜻한 말이야. Pretty and cute. 이쁘고 됐습니까? 말이 되는데요. She is a pretty student 하든지. 됐습니까? 네. 말이 되죠. 그다음에 we can go there.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데 by bus or by subway. By bu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 또 how에 대한 대답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how에 대한 대답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있어. 뭐 그건 가능한. 근데 여기 있는 by는 뭐 할 수 있겠다? 생략 가능하겠죠. We can go there by bus or subway. 좋습니다. 또 먹고 싶죠 또. 네, 근데 돈이 없어요. Tom didn't go out. Tom이 외출하지 않았다.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by bus나 by subway 뭐 합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how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접속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뭐 대등한 뭐 대등한이란 역할을 하는 단어 구절을 연결해 준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명사가 쭉 연결되고 있는데 갑자기 형용사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쭉 연결시켜주고 싶으면 계속 명사로 쭉쭉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뭐 형용사 이렇게 쭉 가는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주가 되는 문장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할 예정이냐? 주절이라고 해요. 주절. 그 다음에 그에 속하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에 속하는 문장 주절에 속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면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뭐가 있다? 종속 접속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나는 9살이었다가 뭐야? I was 9 I was 9 근데 이거 더하기 I started to learn 뭐 English 할까요? 오케이 나는 9살이었다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싶어 나는 9살이었어요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개를 합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When I was 9 그쵸. When I was 9, I started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쵸? 그럼 나는 9살이었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가 뭐로 바뀌었어? 내가 9살이었을 때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럼 When I was 9은 아까 전에 When이 없을 때는 그냥 각각 독립된 문장이었어. 근데 When이 붙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 When이 붙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쉼표는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When이 없고 각각 있을 때는 문장이 두 개였는데 이렇게 몇 문장이 돼버렸어? 한 문장이 돼버렸죠. 네, 문장. 그렇습니까?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 접속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해놓고 등위 접속사에 and, but, or가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Robert is kind and handsome. 잘생기고 친절하대죠. But은 반대되는 거. Justin likes, 좋아한다, 무엇을 playing baseball. But his brother doesn't like playing baseball. Justin은 야구한 거 좋아하지만 안 좋아한다. Or는 fish live, 물고기 산다, in the sea or river. 그래서 바다 또는 강에 산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접속사 그래서 I knew that you were sick 이러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that you were si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I feel shy when I miss Sally when I miss Sall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그래서 before you eat dinner 이란 대답 듣고 싶어. If you ask Kate she will help you. 이것도 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해볼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 얘는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because they are too big. 나는 바지 안 사고 싶어 그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광펜 친 부분들 대답 듣고 싶다면 어떻게 묻고 답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네가 아프다라 는 것을 알았다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와 그렇죠 우리말로 역시 네이티브 아, 뭐 상관없어요 무슨 질문 무엇 그러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알고 있었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렇죠 이렇게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날아가고 what 들어가면 되고 이 안에 뭐 보여요? 그래서 what did you know? 됐습니까? what did you know? 됐습니까?
about me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죠. What did you know about me? 너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니? 그랬더니 I knew that you were sick. 난 네가 아프다라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이건 수업했을 텐데요. 얘를 보고 뭐라고 수업하셨냐? 뭐를 끌고 다니는?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래서 명사절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이라는 얘기나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는 얘기나 전부 다 명사란 얘기고 그것이 왜 그냥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라고 안 하고 왜 명사절이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주어동사가 있죠. 그래서 that you were sick 부분을 보고 명사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건 좀 이따 that 할 때 자세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feel shy when I meet Sally. 나는 내가 셀리를 만날 때 수줍음을 느낀다.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 When do you feel shy? 그렇죠. When do you feel shy? I feel shy when I meet Sally.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을 보고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는 뭐 목적어 역할하는 저를 끌고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목적어 역할 말고요. 그렇죠. 명사 역할한다고 바꿔주세요. that은 왜 선생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지우고 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왜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얘가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도 할 수 있고 주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목적어 이 세 가지 이시 하는 세 가지 역할을 모두 that절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재료가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이란 얘기가 이 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끈다는 얘기는 여기에 누가 뭐 한다 뒤에 써야 된단 말이야 앞에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써야 된다는 게 이끈다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이란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은데 when이라고 묻고 싶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의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죠.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그러면 이번에는 before you eat dinn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n should I wash my hands? 그렇죠.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제가 손 언제 씻어야 돼요? 물었더니 before you eat dinner, 저녁 먹기 전에. 또 똑같 여기에 when 이렇게 써놓고 뭐뭐 할 때라고 뜻은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인데 하는 역할은 시간의 부사절 이끈도 끌고 다닌다 했죠? 네. before나 after도 뭐 뜻은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고 after는 뭐뭐 한 다음인데 여기도 똑같이 when이랑 똑같이 써있죠? 네. 그렇죠? 뭐가 있다 똑같이 주어동사가 있는데 이런 거 뭔가를 붙였더니 이 덩어리가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는 얘기?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의 부사절에 이끌고 다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if you ask Kate, 만약 네가 케이트에게 요청을 한다면 뭐 여기 뒤에 케이트에게 너를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하다 하고 싶으면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가 뭐였더라? Ask A, B. Ask A to do였죠. If you ask Kate to help you, she will help you. 아, Kate에게 부탁한다면, 물어본다면이 아니에요, 여기선. 요청한다면 그녀가 너를 도와줄 거야.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ill she help me?겠죠.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날 도와줄까? If you ask Kate. 만약 네가 Kate에게 요청만 한다면. Kate가 너한테 뭐 있다? 관심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야, 니가 좀 도와달라 해봐. 당연히 도와줄 거야. 걔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 라면을 끌고 다니는 녀석을 보고는 뭐라 한다?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무조건 도와줄 거랍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도와줄 거랍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 니가 케이트에게 뭐 하는 조건? 부탁을 한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I don't want to buy my pants. 아, buy the pants. 바지 안 사고 싶은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이거 얼마 전에 배웠던 그거 써먹는 거래. 그치? 네. 뭐라고 물으면 돼?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왜 저 바지 안 사고 싶니? 했더니 because they are too big.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원인과 이유의 부사들을 부사들의 when, where, how, why 중에 이번에는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왜 안 사고 싶어? 됐습니까? 근데 내가 전에 얘기할 때 because가 리더스 뱅크 수업할 때 아 나는 because 말고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so를 써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so? so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You have to be so I don't want to. To be so I don't want to buy the pen. 그쵸, 복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o를 써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The pants are too big. 너무 크다. 그래서 So,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할 수 있다 그랬죠. So는 so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근데 because는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so는 무슨 접속사?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so는 무슨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란 말이야. 동위 접속사 아니고요. 됐습니까? And, but, or, so 같은 애들이 보고 등위 접속사고 하고요. 뭐 and나 or는 사실 위치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데 but이나 so 같은 경우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But his brother doesn't Justin likes playing baseball.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because 같은 경우에 because they are too big,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because를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too big,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사고 싶어. 이것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이 문장 어떻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If you ask Kate, she will help you. 어떻게 할 수도 있다. Kate will help you if you ask her. 됐습니다. Kate will help you if you ask her.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단 얘기야. Before you eat dinner, you should wash your hands.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When I meet Sally, I feel shy.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절이었어? 무슨 절? 부사절. 그렇죠.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의 위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명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 뭔데? 주목보죠. 그렇죠. 주목보 위치 막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It is cold today 해도 되지만 today it is cold 해도 되죠. 네. 부사기 때문에 today가. 그렇습니까? 에이, 뭐 그다음에 뭐 종속이라는 얘기 자주성이 없어서 주가 되는 것. 뭐 됐습니까? 뭐 하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좀 하다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nd는 뭐 다 알고 있는 것도 빠르게 넘어갑니다. and는 그리고 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것을 연결할 때 씁니다. My uncle raises two pigs and three cows. 오케이. 나의 삼촌이 뭐 하신대요? 나의 삼촌이 기른다. 오케이. 오, 왜? raise가 들다 라는 뜻도 있고요. 기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와우, 돼지 두 마리랑 세 마리 소를 들 수 있으면 대단한데. 아. 그쵸. 이게 들다가 아니고 뭐 하다? 기르다죠, 기르다. 그래서 two pigs and three cows. 돼지 두 마리와 소 세 마리를 기르신다. 그리고 end 놓기 딱 좋죠. 그래서 end하고 three cows 사이에, And my uncle raises.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 아, 등위 접속사 하에는 뭔가가 생략된 것이 있다. My uncle raises two pigs and he raises three cows. 할 걸. My uncle raises two pigs and three cows.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규현이한테 이거는 하기로 했으니까 물어봐야지.
2랑 3랑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지. 됐습니까? 전에 너한테 다음번에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나지? 4개월 전에 기억 안 나? 수행평가 잘했어? 뭐래 선생님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버스는 그러나 라는 뜻으로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y likes to swim but she doesn't like to run. 그래서 Amy는 뭐하지만 수영하는 거 좋아하죠? 네. 그러나 그녀는 뭐하는 것은? 뛰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지 좋아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버스를 써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or는 또는 아니면 이란 뜻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쓴다.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in Lond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It is in New York. 네, 저 Empire State Building은 당연히 뉴욕에 있죠. 맞습니까? 어? 오케이, 세계 최초로 철골 구조를 건물의 뼈대에 사용한 고층 건물들, 고층 건물의 시작을 알리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보면 뭐 워낙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렇게 높다라는 느낌이 안 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 높이의 최고 높이의 물론 그 당시 건물이었습니다. 최초로 건물 뼈대에 뭘 썼다고? 철골. 철골을 썼다고. 철골이 뭐예요? 쇠로 된, 굵은 쇠로 된 뼈대. 어. 누가 관심 없죠? 아니야. 오케이. 제일 높은 빌딩 뭐예요? 두바이 빌딩. 버스드 두바이 아닌가? 몰라?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게 있죠? 네. 그 다음 뭐? 소. 소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아니,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 정신 나갔죠? 그럼으로. 뒤도 따라해놓고. 그니까 그래서 소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다? 어딘가 별과. 여기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 안 어딨어? 쓰겠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데 근데 소 얘기하면서 옆에 나와 있네. 아싸,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었지. 그래요? 오케이. 그럴 때 쓴다. 그니까 뭐 문제 어려운 거 뭐 있나? I'm tired, 어쩌고저쩌고, unkind. unkind가 뭐 뜻인지는 추측이 가능하겠지 뭐. 네, 맞을 거예요. 3번에. 3번에 unkind. 오케이, 그 다음에 get off가 뭔지는 알겠지. 네. get off의 반대말이 뭔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novel. I took some medicine. 노벨? 아니 소설. novel. 소설. 중이에. 뒤에서 소설이야 말이야. 오케이, novel. 우리 규현이가 많이 읽기로 했는 건데 많이 읽고 있어? novel? 많이 읽나? 카투니스트 되려고. 아, 진짜요? 아, 그냥 뭐 학교에 숙제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생각하고 있지 뭐. 니도 그렇잖아. 아니에요. 진짜 프로세큐서 되시려고? 저희는 진로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프로세큐서 너 멍청해 가지고. 뭘 멍청이 니가. 지금 저희는 진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요리사인데. 야, 요리사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데. 맞아. 과학적인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뭐? 가을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아 이더가 나오네. 아, 네? 이건 나중에 내가 수업해야 되겠다. 이더. 아, 옆에 나오네. 아, 오늘 수업 해보니까 아니다. 나중에 하자. 예예예. 예. 빨리 적당히 빨리 이거.
로이어가 뭐예요? 로이어. 야, 야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뭐 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세요. 로. 로. 됐습니까? 안 갔는데. 서사가지. 뭐 컬트에 가면 총 세 사람으로 구성되죠. 컬트에 가면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있어? 제일 높은 판사요. 곳에 저지가 있죠. 그렇죠. 저지가 있으면 저지가 양쪽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얘기랑 로이의 얘기랑 그렇죠. 프로세큐터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헤 로이어는 변호사고 프로세큐터는 뭐겠어요? 검사겠죠. 로이어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그 피고 그쵸 서스피셔스한 사람이 있는 거죠. 피고 됐습니까? 오케이 저지가 로이어는 이 사람을 디펜드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디펜드 해주죠. 이 사람은 반대로 얘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양쪽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저지먼트를 내리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 is 자, 그래서 누가 뭐예요? 어? 누가 뭐예요? 누가 먼저 찾아오라고 그러면 오케이 네. 파파고 쓰면 제가 파파고 쓰면 안 들어오고. 그렇죠. 또 귀엽고 똑똑하고 난 영어를 좋아하지만 수는 영어를 안 좋아하고 비든 테니스 아니면은 또는 배드민턴 칠 수가 있답니다. 테니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제이는 피아노 아. 또는 아. 뭐 바이올린을 연주할 네. 수 있다 이런 거 할까 말까? 아,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플레이더나 플레이더라. 내가 왜 할까 말까 할까? 왜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이거 어. 왜 할까 말까 왜 할까? 아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피아노. 진짜요? 아니 아니. 괜찮아 얘들아 하면 되지. 맞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왜 할까 말까 왜 물어봤는지 다음 시간까지 얘기해주세요. 네, 그럼 저 해답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이거 해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여기 B는 테니스 아니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 보더니 네, 뭐가 네. 또 머리에 불이 잠깐 들어왔나봐. 아, 얘들이 이거 아나? 확인해보고 싶대. 아, 선생님. 네? 아, 그래, 뇌세포 죽여야 네? 뇌세포를 왜 죽여요? 아, 이런 거 자꾸 생각나지 말라고. 그 뇌세포를 죽여야 나쁜 뇌세포죠? 선생님 뇌세포 나쁜 것 같아. 저희가 됐습니까? 빌은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칠 수 있던데 그 밑에 왜 제이는 왜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다 이거 왜 하자고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거 봅시다. 예 많이 알겠어요. 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야 돼요. 네. 아, 네. 어, 지금요? 네. 아닌가? 아, 이더를 할 거예요. 이더를 안 하죠. 자, 이더는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할게요. 자, so, so는 그래서 따라서란 뜻으로 원인과 결과의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I wasn't hungry. 난 배고프지 않았다. so, 그래서 I didn't have lunch. 점심을 안 먹었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뭐를 사용해서? because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Okay, I wasn't hungry because I didn't have lunch. 소는 등위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죠. 비코드는 나중에 나오게 될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란 뜻으로 그래서 그냥 or를 쓰는 것보다 이걸 쓰면 좀 더 선택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건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I'd like to see either a horror movie or an action movie. 그래서 나는 뭐 또는 뭐 horror movie 또는 액션 영화 둘 중 하나를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 A하고 B하고 대화를 할 건데요. A가 뭐라고 할 거냐면
I am not ugly. 이렇게 얘기했어요. A가. 그때 B가 뭐라 그러냐. I'm not ugly to 하면 안 되고요. I'm not ugly either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either하고 여기에 있는 either는 다르죠.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either하고 여기에 있는 either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숙제. 비교. 그리고 뭐 to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뭐 주저리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 왜 to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읽어본 걸 소화시켜서 나한테 설명해 줘.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말하고 있을까? 제가 체한 거. 네? 체했다고? 아니요. 이더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더와 여기에 이더는 어떻게 다르다. 일단 that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할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가 끝났다? 등위 접속사. 그렇죠. 지금까지 등위 접속사 끝났어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다? 지금부터 종속 접속사입니다. 뭐 그냥 비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문장 아까 뭐였냐?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 My uncle raised two pigs and My uncle raised three pigs 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my likes to swim 해놓고 여기다가 마침표 하고 얘 없이 She doesn't like to run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또는 뭐 이거 순서를 바꿔서 Amy doesn't like to run, Amy likes to swim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단 말이야. 이것도 순서 바꿔서 뭐 My uncle raised three cows, My uncle raised two pigs 해도 되잖아. 그쵸? 순서 왔다 갔다 상관도 없고 뭐.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 Is the Empire State in New York? 더하기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London?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버려도 돼. 이것도 순서 바꿔갖고 뭐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London or in New York?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소는 좀 달라요. 소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순서를 못 바꿉니다.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온다고 했고. 자, 근데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 어떤 문장 속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토막이, 한 토막을 여기 나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that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before라든지 after라든지 if 같은 것들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거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자, 일단 that은 몇 번째 that이다. 네 번째 that은 뭐를 끌고 다니는데? 명사절을 이끌어 줬어.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든다? 겉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겉 만드는 that을 좋아하는 동사들을 모아놨고요. 얘들을 그렇죠. 익혀두는 게 좋아요. I think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He said that. I said that. I hope that. 근데 hope는 뭐도 좋아하더라? hope요? 어, 그렇죠. hope는 to도 좋아하죠. 얘는. 됐습니까? 자, want 같은 경우에는 뭐만 좋아하냐? want는 that절을 못 가져요. 그래서 want는 굳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뭐의 형태로밖에 안 쓴다. to do. 또는 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want A to do. 그래서 3형식 또는 5형식 이렇게 밖에 안 돼. want는 that절을 못 씁니다. 근데 반대로 think는 that절을 좋아한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한다란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누가 뭐뭐 한다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믿고 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얘기한다. 누가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바라간다. 바란다. 됐습니까? 이때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 이 책의 that의 설명이 너무 부실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내가 생각하는데 그가 뭐 한다라고 생각한답니까? 그가 새 휴대폰을 원한다라 것을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ma said. Emma가 말했죠? That she forgot the password. 그녀가 뭐 했다? 패스워드를 까먹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다 똑같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아요. What do you think? What did Emma say? 뭐라 했노? 무슨 생각하노? 됐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고 여기 빠져 있는 거 뭐냐? 지금 이게 뭐 대절이 무슨 역할하는 것만 써놨어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거 여기 써 있네. 목적어 역할하는 것만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적어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That she is his mom.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 That she is his mom is true. 이렇게도 쓸 수 있어. That she is his mom is true. That she is his mom. His를 이상하게 써놨네. His mom. 뭔들 뭐 이상하게 안 썼나 그동안. That she is his mom is true. 이거 뭔 얘기일까요? She is his mom이 뭔데? 그냥 그의 엄마다. 그러면 that she is his mom is true가 뭘까요? 그녀는 그의 엄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그의 엄마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무슨 어 하는 걸 예로 보여주고 있어? 주어. 그 주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이렇게 긴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It is true. It is true that she is his mom. 그렇죠. It is true. That she is his mom. She is his mom.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그리고 이 대는 생략할 수 없다. 자, 목적어에 대해서 지금 관로가 다 돼 있죠. 네.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주어를 진주어를 끌고 다니는 건 대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it is true she is his mom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문장이 끝나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느낌상 그래서 대절이 마치 목적어만 되는 것처럼 설명해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부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빠진 거 이대로 넘어가면 뭐 하나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고 빠졌는데 얼마였지? 그럼 이번엔 보호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간단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더 Truth is that she is his mom. 이러면 이번엔 뭐가 되고 있네? 보호가 되고 있네요. The truth is that she is his mom. 진실은 그가 그녀가 그의 엄마라 것이 뭐 되고 있어?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죠? 이렇게 뭐가 될,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보호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긴 아까 전에 진주어라 그랬고요.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책에는 목적어만 되는 것처럼 설명해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앞만 길어봤자 뭐 하는 역할, 앞만 길어봤자 이시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되고 보호대도 되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I think 뭐 hard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make a mistake가 뭔 뜻일까요? Make a mistake. 실수하다. 그 다음에 아까는 내가 물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아빠가 직접 한 말은 뭘까? 물 절약해라. 너는 물을 절약해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네. 물 절약해! 이렇게 얘기했겠지. 네, 그거. 그쵸? 물 절약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했겠지. 네. 그쵸? 네. 됐습니까? 뭐 하기? 제안하기 충고하기죠. 그니까? 오케이. 나는 그들이 가수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이 도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스미스 선생님은 그 소녀가 정직하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 소녀가 정직해요. 이 도로가 위험해요. 그들이 가수였어요. 내가 물을 절약해야만 합니다. 전부 다 독립만세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다짜 떨어져 나가버리고 겉부터 가지고 종속 처리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메이스는 그가 그 대회에서 1등 받는 것을 희망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그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을 것이다죠 원래는. 네. 그렇죠? 받을 것이다 다짜 떼버리고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받게 되기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희망한다. 그들은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제 잘 생각하세요. 네. 1번은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 그럼 2번은? 현재. 현재.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물었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걸까? 뭐 묻기? 의견 묻기. 그렇죠. 의견 묻기 전에 쓰죠. 이거는 의견 묻기 문장도 의견 묻기 문장도 생각해보기. 이게 뭐냐? 넌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다 가르쳐준다 내가. 누구는 너는 뭐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하여 어떻게 뭐하니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니까 뭐 뭐로 시작하겠다? How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How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뭔 대답해주면 이건 이렇게 뭐예요?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Think about the movie 이거.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야?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올 건 뭐냐? 여기에 왜 How를 왜 못 쓰는지 우리말 해도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니까 How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하면 될 것 같은데 How를 쓰면 안 된대. 왜 안 될까?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모르겠으면 내가 설명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시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고 무슨 절? 대시 명사절. 명사절을 끌고 다닌다네. 명사절. 그렇죠. 명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슬슬 세뇌돼 갖고 뭐가 막 떠올라야 되는데. 대화 못 잡아. 네? 네? 아, 좋고. 그것도 있고. 이스로. 이스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이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랑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뭐 다 얘기해 줬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네. 왜? 도대체 왜? 쌤이 맞는 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해 볼까요? 뭐 책 바꿔도 돼요? 예. 왜 아니 책 펼쳐놔야 돼. 아니 수업 돌 끝났어. 이거 뭐 하는데 뭐 30분 걸리겠어? 오케이 수업 더 할 거고요. 자 you can say 자 여기에다가 지금 부가의문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에 대답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인 you can swim can't you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B가 할 수 없다고요? 잠시만요. No, I can't. 여기 I can't죠? 네. 그럼 당연히 뭐 I can't겠어? No, I can't. No, I can't 하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네. 또 I can't swim이니까 No, I can't swim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다솔 My bag is cute, isn't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es. 그럼 만약에 귀엽다면 일단 뭐뭐뭐뭐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It is cute. 그렇죠. cute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yes it is야, no it is야? Yes it is. No it is 난 본 적이 없죠. Yes it is. 그래서 내 가방 귀엽잖아. 안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귀여워. 됐습니까? 너 수영 할 수 있잖아. 못하니? 그랬더니 그래 나 못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너는 뭐 아까 내가 다 봤으니까 맞습니까? Hey, 다빈? Your parents do yoga Monday? Don't they? 그렇죠. Don't they? 하면 되죠. 요가를 하신다면 일단 뭐뭐뭐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잠깐만. 아. Day? Do. Day do. Day do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day do겠어? Yes, they do. Yes, they do yoga. 맞습니까? 아, yes, they a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Yes, they are yoga. 그들은 요가다. 그 다음에 김다솔? Your brother and you are two from friends are you. You? 니가 하면 어떡해? 너의 남자 형제와 너, 다시 말해, 누구들? 너희들이죠. 됐습니까? 그럼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니까 are you 해야 되겠죠. Yes. 그러면 독일 출신이라면 뭐뭐뭐 해놓고 We. 아따, 폴레 폴레는데 we. We aren't. We aren't죠. We aren't from France. We are from Germany. 이럴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겠어? No. No, we aren't 하겠죠. Y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초이. I'm not ugly. Okay. 자 여기 not을 안 넣지. 그쵸?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여기 not 안 넣잖아. 여기 not 있죠, 조이야?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not을 써, 안 써? 안 쓰죠. 그러면 추가형을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M은 M하고 not이 추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원래 뭐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not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I랑 같이 쓰는 그 비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Am I?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I'm not ugly, am I? 그랬어. 못생겼다면 일단 여기에 생략된 예정인 단어가 뭐니까? ugly잖아, 그치? ugly. 그쵸? 그럼 여기에 you are not ugly야, you are ugly야. 못생겼다면? 그치, 여기에 you are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 you are 앞에 와야 될 건 no야, yes야? 그쵸, yes, you are. 난 못생겼잖아, 아닌가? 잘생겼나? 그랬더니 그래, 너 못생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현, I can't do it 했어. I can't do it 이랬어. 뒤에 붙일 부가용문은? Can't I. Can't I 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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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You can't야, you can이야? Can. You can이지. 그러면 뭐 you can이야? Yes. 그렇죠. Yes, you can 하는 거죠. 그래, 너 할 수 있어. 맞습니까? 나 그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을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이거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이죠. 네. 너의 부모님도 요가 하시잖아. 안 하시는가? 아니, 하셔. 됐습니까? Yes. 그다음에 다빈, my brother and I will go there. My brother and I will go there. Want to we? 그렇죠. Want we? 하겠죠. My brother and I는 우리죠. 안 할 건가? 그래서 안 갈 거라면 일단 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we will이야, we will not이야. 어? 네? 안 갈 거라면 we will이야, we will not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자 그랬죠. We will이야, we will not이야. We will not. 그렇죠. Will not 줄여서 we won't 이래죠. 그렇죠. 그러면 뭐 we won't 겠어 당연히. No we won't. 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My 뭐 you and I we go there. Won't we? 안 갈 건가 그랬더니 No we won't. 안 갈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만나 보셨나요? 네. 처음이네. 처음. 응? 자, 벌써 끝났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종소속사 웬에 대한 얘기. 10분 만에 끝났어요. 네? 10분 만에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w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배운 건 when 뒤에 묻는 문장이 왔을 때는 언제?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할 때. 할 때. 라는 뜻도 있대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when의 뜻 중에. 아, when이 총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관계사 할 때 알게 될 거야. 어? 거긴 관계사 없어요. 1학년. 자, 그래서 지금 when이 뭐뭐 할 때 라는 뜻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할 것들이 쭉 보이네요. 네, 책에 뭐 빠뜨린 거 없나 봤는데 딱 하나 빠져있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when, before, after, if, because 등은 뭐 시간, 조건, 이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들 3종 세트는 시간이죠. if는 조건이죠. because는 이유죠. 원인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며, 왜 부사절이라고 하냐면 when, where, how, why 등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문장 앞에 쓰면 뭐가 시작되기 직전에, 진짜 하고 싶은 무슨 절이 시작되기 전에, 주절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뭐가 등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이 똑같은 얘기야.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문장 앞에 쓰면 절 뒤에 콤마를 붙인다라는 얘기나,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콤마를 붙이라는 얘기나, 주어 동사가 시작되기 전에 콤마를 붙이란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e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when에 대한 대답, when이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뭐뭐 할 때니까 당연히 뜻이,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내가 9살이었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언제 시작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제시카 listens to music. 제시카가 음악을 듣는데죠. When she feels sad. 그녀가 뭐 할 때? 슬플 때. 그렇죠. 그녀가 슬플 때.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en does Jessica listen to music? 언제 음악을 듣니겠대? When she feels sad. 그녀가 슬퍼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절, 저 when Jessica listens to music, she feels sad 같은 경우에 주절이 먼저 나와 있어? 종속절이 먼저 나와 있어? 앞에 있는 게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절. 이게 바로 주절이란 말이죠. 얘 뜻을 쓰면 뭐냐, 제시카는 음악을 듣는다 더하기 그녀가 슬퍼한다 를 합쳐놓은 거죠. 제시카는 음악을 듣는다, 그녀가 슬퍼한다. 지금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문장이죠. 네. 근데 그녀가 슬퍼한다 앞에다가 뭘 썼더니 when. when을 썼더니 여기에 슬퍼한다가 슬퍼할 때로 이 부분이 바뀌죠. 네. 다시 말하면 어느 부분 동사의 뜻이 얘 때문에 바뀌죠. 네. 동사의 뜻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시카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때. 그녀가 슬퍼한다 에서 다짜 떨어져 나가고 슬퍼할 때로 바뀌죠.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주절이 먼저 나오고 나서 뭐 제시카 listens to music 해놓고 when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 when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의 준비가 되죠. 그쵸?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시작되는가라는 걸 when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쉼표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왠이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랍시고 여기다가 또 쉼표까지 쓰고 자 지금부터 다른 약간 다른 의미의 토막이 시작될 거야 라는 뜻으로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when I have free time I play chess 할 때 여기는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가 있을 때 자유시간 있을 때 나는 뭐 한다? 체스 한다. 나는 자유시간 있어. I have. 아니, 잠깐만. 자유시간이 있다. 더하기. 나는 체스 한다. 이거 두 개를 합쳐. 이때는 각각 독립된 문장이니까 전부 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야. 네. 근데 이거 합치니까, 내가 체스 할 때 자유시간 있다가 어울려. 내가 자유시간 있을 때 체스 한다가 어울려. 나는 자유시간 있을 때 체스 한다. 그렇죠. 이거를,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뜻이 변형되니까, 내가 자유시간이 있다가 있을 때로 바뀌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 그러고 종속절로 시작할 때는 종속절이 끝난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쉼표가 없으면 서술형 문제에서 틀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대한 얘기입니다. while은 여러분 만나본 적 있죠? 네. 3일 동안. Yes. For three days. 그렇죠? 맞습니까? Yeah. Okay. This class 동안. During this class.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할 때 이미 만나봤죠. 왜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왜 오냐? while은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동사 와도 된단 말이에요. 네. I watched TV. 그쵸? 내가 뭐 했다? TV를 봤대죠? 네. While mom made sandwiches. 뭐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샌드위치를 만드시는 동안.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단 일단 설명 다 할까요? 설명 다 하고 나서 돌아가세요. 자, when이 지금 비교. when이 의문사로 쓰이면 언제란 뜻이고 특징은 when 뒤에 뭐하는 문장, 어순이 정상인 문장, 어순이 바뀐 문장, 어순이 바뀐 문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순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를 통해서 when이 뭐뭐 할 때란 뜻인지 뭐뭐 언제라고 묻는 건지 이렇게 찾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뭐를 배울 예정이냐 하면 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지금 이거 When does your summer vacation start?는 지금은 직접 의문문이야. 이거 그냥 예고편이니까 봐주세요.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걸 줄여서 지금 이제 your summer vacation 줄여서 얘기하면 it으로 해서 이거를 when does it start 했으니까 당연히 온점이야 물음표야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야 언제야 언제죠 언제 그게 시작되냐 이 말이죠. 근데 좀 이따 배울 게 뭐냐면 이거를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문장 만드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면 when does it start 하고 뭐 하고 합쳐라?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하고 합쳐라는 걸 배운대요.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Can you tell me when it starts? 그러면 when 뒤에 it starts를 봐보세요. 이거 옷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오케이. 이거 똑같은 거 한번 써볼까? When it starts, I will be happy. 이게 summer vacation, you are summer, my summer vacation 대신 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can you tell me when does your summer vacation, when your summer vacation starts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너의 여름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뭐야? 나의 방학이 시작될 때 나는 어떻게 될 거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랑 얘랑 생긴 게 똑같죠? 근데 이 when은 뭐고? 이 when은 의문사고 이 when은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나면 when이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 이건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렇죠? 네. 이 대답도, 자, 이거는 이시였죠.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해보세요. it 해놓고 갑자기 심표 해놓고 I will be happy 말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접속사란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be happy지 what will you be happy가 아니잖아요. 네. 언제 행복해질 건데?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내년 돼야 되겠네요. 여름 방학만 시작되면. 네. 자, 이건 그냥 예고편입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when이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기가 그렇게까지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마냥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팔로팔로미 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빠뜨린 거 얘기하면 가끔씩 내가 지금 쓰는 문장에 뭐가 틀렸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쿠키즈 와이 아이는 엄마죠. 그렇죠. I make cookies. Why? He's watching TV. 그렇죠. 완전 잘못된 문장이죠. 이상한 문장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발견했어? 지금 어디에서 탈이 났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 정말 이상한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시제에 쿠키를 만들었어? 과거 시제에 쿠키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쿠키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가 무슨 시제 TV를 보는 동안? 현재 시제. 그가 현재 시제 TV를 보는 동안 나는 과거에 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 네. 됐습니까? 그럼 메이드를 유지하고 싶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한국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 시제의 일치야. 그럼 왜 한국 학생들은 힘들어하냐? 한국어 자체가 시제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딱, 딱, 딱 이거랑 맞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런 거 가르쳐주고 나면 이 문장도 틀렸다고 합니다. I knew that. 왜 이게 왜 틀려? 이게 아까 전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며 했잖아. 그쵸? 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 될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안 돼. 이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사실.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란 뜻이야? 이거 지구가 어떻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과학적 사실을 그냥 언제 알고 있었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시제의 일치라는 건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얘랑 얘랑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본이야. 영어의 가장 기본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면 뭐 이건 지금도 사실이니까 이거 현재 시제 하면 되겠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모두 조심해라. 시제 일치. 접속사 파트에서 중요한 게 시제 일치입니다. 시제 일치. 됐습니까? 말이 되도록 시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빠진 거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거. 이거 중학생들이 많이 틀린 건데 여기 없네. 후회 일치. 어디서 tomorrow but I will pay up. 예, 됐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일 화창할 것이다가 it will be sunny tomorrow니까 여기를 누가 뭐 할 때로 바꿔주면 when it will be sunny tomorrow 하고 이제 지절 시작된다고 주절 귀절이 아니고 심표하라 그랬죠. 이 문장이 틀렸단 말이죠. 위를 빼야되죠. 위를 빼야되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저거 여기 뒤 여긴가 거기 있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you play soccer? 자 이걸 이 부분 이런 문법에 대해서 그 설명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언젠가 설명한 적 있죠? 리더스뱅크에서. 이거 중학생들이 많이 틀린다고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이거 시제 일치돼야지 왜 틀렸잖아. 이거 너무 미래할 거라 그러는데 여기는 왜 현재야. 이거 틀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will be 해야죠. 나 미래 시제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럼 틀렸다고. 언제는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은 뭐라고 가르쳤냐. It is sunny tomorrow는 틀렸다고 가르쳤어 지금까지는. It is sunny tomorrow는 왜 틀렸대요? Tomorrow 뜻이 내일이잖아. 네. 언제 있을 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 얘기하는데 이거 여기에 is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tomorrow를 그대로 이 뜻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will 하고 조동사니까 뒤에 비동사의 원형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까지 시큼 가르쳐 줘놓고 갑자기 또 이번에는 아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알아 이러면서 아 이거 틀렸어 will be 했더니 이거 또 틀렸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게 이 선생님 씨, 장난치나 유튜브에서 저래갖고 왜 그래 어쩌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문법은 이게 어렵 말 자체가 어렵죠. 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will you play soccer? 라고 할 건데 어떤 질문의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마라 will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몇 번째 얘기했다? 두 번째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 남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상한 규칙. 뭐 언제는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여러분 어쩌라고 막 이러면 됐습니까? 좀 짜증나는 규칙이 있어요. 익숙해질 겁니다. 앞으로 세 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어서 아쉽네요. 시제 일치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미아가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시는데 이건 미아에 대한 팩트죠? 네. 그쵸? 미아에 대한 팩트잖아. 미아라는 사람에 대한 팩트잖아. 그쵸? 그러니까 영어랑 우리말이랑 수랑 시제가 달라. 애들이 생각한 게 너무 이상해. 그거를 따지면서 문장을 일단 여러분 배우고 있으니까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지. 왜 다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였다. 그렇죠.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이 문장. 아씨. 한번 지금부터. 그렇죠. 나 어렸을 때 곱슬머리였고 지금도 곱슬머리인데. 얘는 지금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아 얘 과거 시제네. 괜찮아요. 얼마나 기성했어요. 고된 나 빠마 옛날 맨날 놀렸는데. 그렇네요. 머릿속 없는 것보다 낫네요. 그렇네요. 그니까? 오케이. 지금 과거 시제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곱슬머리가. 그 다음에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다. 이거 다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다. 나에 대한
팩트죠, 이건.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칼질 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자, 미아는 피곤할 때,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여기에, 미아가 피곤할 때, 누가 우유를 마신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녀가 우유를 마신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니까? 절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몇 번 나와야 된다? 두 번 나와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고,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카락 곱슬이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고,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누가 인터넷을 이용하겠어?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스럽게. 그 다음에 눈이 올 때 추운 거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두 가지 형태로 써라. 한 번은 종속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은 주절을 먼저 쓰라는 얘기죠. 한 번은 쉼표가 있어야 되고, 한 번은 쉼표를 쓰면 안 되죠. 잠이 돌아왔을 때 나는 기뻤다. 이거 무슨 시제 얘기가 쎄?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수영하는 거 배웠다. 이거 무슨 시제겠어? 과거 회상하는 거죠. 아까는 제이콥이 돌아왔다, 나는 기뻤다. 문장이 두 개인데 각각 주어가 다르죠? 네. 돌아온 건 제이콥이고 기뻤던 건 나죠? 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10살일 때 수영하는 걸 배웠어. 그러면 누가 10살일 때 누가 수영하는 걸 배운 거야? 그녀가 10살일 때 그녀가 수영하는 걸 배운 거죠. 그녀가 한 행동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그녀가 라는 말이 안 보이는 거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녀가 10살일 때 그녀가 수영하는 걸 배웠다. 오케이. 너는 누구처럼인지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뭐, like처럼인지, want처럼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됐습니까? 왜 like? 뒤에 to도가 있잖아. 그럼 like처럼 아니면 want처럼 둘 중에 하나겠지. enjoy처럼일 리는 절대로 없잖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옛날 곡습? 그렇죠. 누구를 목적으로 가지는가에 대한 얘기.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다 기억하고 있잖아. 한 달이 맞다.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난 자고 있었다. 아, 이것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네. 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에서 여기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아저씨에. 그러니까 자, 살림살이 다 망가집니다. 자,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 대한 모습을 화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하나로 합쳐질 건데,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둘 중 하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는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나머지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돌아온 딱 순간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 집에 왔어요. 이런 거야. 그 밑에 것도 스티븐이 나를 방문해서 자고 있었던 건 내가 이렇게 이게 자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얘가 스티븐이 나를 방문하는 거야. 아. 그럴 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진행형으로 해야 돼. 뭐뭐 하고 있을 때 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뭔 일이 생겼다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얘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 진행형이든 하여튼 진행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뭐 했다, 뭐 방문했다, 내가 집에 왔다 이런 건 무슨 시제라고, 단순 시제라고 해야 돼요. 단순 시제, 단순 현재 또는 단순 과거 또는 단순 미래. 그러니까 딱 문장을 읽어보면 하나는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뭔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은 진행형으로 표현해 줘야 되고요, 이런 느낌은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있나? 아니요.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시고, 피곤하고 있는 도중에 우유를 마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피곤하고 있는 피곤하고 있는데 우유를 탁 마시는 거잖아. 팩트잖아요. 뭐래? 팩트, 뭐, 우유.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표현도 있죠. 네. 그쵸? 네. 그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또 까먹으셨나요? 네. 나중에 할게요. 또 기회가 오겠죠 뭐. 지금 막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게 쌓이니까 했던 거 다 짚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엄마요? 그쵸. 여러분들 표정이 왜 썩었는지 잘 알겠네요.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그랬어요. 초이 얼굴 확 풀렸어. 야, 엄마 전화하면 나오라네. 야, 엄마도 늦었어요. 엄마도 늦었어요. 엄마도 전화하면 선생님 저 학교에 늦게 먹고 가는데 선생님이 안 나와요. 좋겠네. 학교 쌤 앞에 대놓고 인스타 아니고 지나갔는데 쌤이 안 잡아갖고 맨날 그러고 있어. 크고? 좋아? 크고? 싫어? 크고 뭐라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되지 않나? 아, 근데 가방에 싸고 꺼내놓자. 아. 뭔데 이거? 어? 아니야. 나 정상이래. 그래도 정상이라니까? 정상이래. 얼른 못 오는데요? 죄송해요. 12시 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긴 했어요. 아니요. 아빠랑 왜 쳐요? 시험 쳐야 돼. 아, 시험 쳐야 돼. 끝나요? 엄마 빨리 오래? 예. 나 이게 마음에 들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키가 너무 커서 어떡해? 큰일 났어. 이거 봐. 얼굴 하얼굴 정수리가 완전 깔끔해. 와, 나 얼굴이 깔끔하지. 맞아, 나 신었거든. 이거 봐, 부비 한 10cm 되는 것 같아. 나 이거. 심하네. 그치? 역시 옛날 애가 더 안다고. 어머! 이게 너무 예뻤어. 근데 이 정도 높을 줄 몰랐구나. 근데 괜찮네. 아빠가 우리 오늘 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정상이야. 완전 정상, 오케이? 아, 그렇죠. 살짝 비장상? 진짜 이 아이폰을 바꾸면 갑자기 진짜 벌어야 돼. 저거 안 해봐. 많이 올라가. 야, 쌤이 있잖아. 이 아이폰 프로 쓰는 거야. 카메라가 세 개인 거야. 11도?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바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카메라가 세 개인데 딱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맞아. 나 집 가서 4, 5, 6 화 볼 거야. 너 그거 못 다운로드라니까? 난 진짜 미안니까? 불법 다운로드라고? 미안니까? 불법 다운로드냐? 어? 어? 아니야. 야, 스타일로 왔어. 응,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아, 오케이. 너희 스타일대로. 야, 이거 세 개 줘요, 말해. 응? 별로여도 말해, 그냥. 하나, 둘, 셋.